안녕, EBS 친구들. 숲속 수사대 사건 번호 19. 어두운 밤을 반짝반짝 빛내는 것은 밤하늘의 별들. 그런데 숲 한편에서도 무언가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다. 도대체 이건 보물 아닐까? 금덩어리. 글쎄, 과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무엇일까? 반짝반짝 별들이 떨어진 것도 아닐 테고. 보물이라니까. 그래,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덩어리. 과연 진짜 보물일까? 보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정말 보물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만 싸우고 확인하러. 출동! 먼저 잡으면 인정! 으이그! 니들이 그러고도 수사대야? 오, 매큰 덩어리! 정신 차려!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 누구의 것인지 수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유, 뻔한 거 아니야! 밤이면 보물을 훔치는 도둑들이 있어서. 열려라 참깨. 어이, 이런, 보물을 누군가 다 가져갔어. 이제부터는 다른 곳에 숨겨놔야겠군. 아, 그래서 이렇게 으슥한 곳에 숨겨놓은 거구나. 그렇지. 어디서 들어본 얘기야. 뭔가 어설퍼. 곧 도둑들이 또 보물을 갖고 몰려올걸? 저기! 도둑들이다! 일단 보물을 본부로 옮겨놓자! 정말 도둑인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일단 도망쳐! 그날 밤, 난 이유도 모르고 도망쳐야 했다. 정말 힘든 밤이었다. 보물이 이상해! 빛이 안 나! 보물이 망가졌나 봐. 이게 무슨 장난감이야, 망가지게? 자세히 살펴봐야겠군. 아무래도 이건 누군가의... 알인 것 같아! 알? 그래, 그동안 우리가 찾아낸 알들과 모습이 비슷해. 그러고 보니까 알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누군가의 알을 가져온 거야? 가져온 게 아니라 훔쳐온 거지. 어머, 그럼 우리 숲속 수사대가 아니라 숲속 도둑들이 됐네. 빨리 알 주인을 찾아. 알은 원래 있던 장소에 잘 갖다 놓고 누구의 알인지 조사를 시작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알들이 발견됐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알과 모습이 조금씩 달랐다. 나비알! 달팽이 알! 나방알! 진해 알! 알 주인 찾다! 깜깜해졌네. 내일 다시. 이거 봐! 알이 다시 반짝반짝거려. 밤이 되면 빛이 나나 봐. 밤에 빛을 내는 알이라. 그렇다면 이 알을 낳은 어미도 밤에 빛을 내는? 도둑들이 몰려온다.
그래, 저거! 아, 그건 도둑이! 도둑한테 잡히면 어쩌지? 가만, 근데 보물이 아니라 알이잖아! 맞다! 보물이 아니면 도둑도 아닐 텐데. 아,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그것은 꽁지 부분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반딧불이었다. 암컷은 수컷이 볼 수 있게 반짝반짝. 그 빛을 쫓아 수컷도 반짝반짝. 어두운 밤, 사랑의 불빛이 반짝거렸다. 아, 도둑이 아니라 반딧불이었구나. 그럼 반짝반짝 빛을 내는 알은? 그래, 반딧불이 알이 분명해. 반딧불이가 짝짓기 한 후 낳은 알. 처음엔 빛을 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후 알 속에서 애벌레가 자라면서 반짝반짝 빛을 내기 시작했다. 낮에는 환하니까 빛을 안 내는 거야. 응? 그래, 깜깜해야 반짝반짝 빛을 내지. 찰난 척들은 반딧불이 보고 도둑이라 해놓고. 그야, 처음 봤으니까 그렇지. 처음. 정전인가? 우와, 반딧불인데. 내 코야, 내 코. 미안.